매미는 땅속에서 최장 7년간을 애벌레로 지내다 성충이 되지만 생존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매미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는 신비로운 모습을 S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한 도심 아파트 근처 공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매미들이 달라붙어 힘차게 울어댑니다. 매미 때문에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매미 소리 들으니까 여름이 온 것 같아서 좋기도 해요. 매미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어둠이 내린 나무 아래 땅바닥. 흙을 뚫고 매미 애벌레 한 마리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애벌레는 땅바닥을 기어 곧바로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땅속에서 올라와서 나무 위로 기어가는 게 정말 신기해요. 2, 3미터 높이 나무 위에 자리를 잡은 애벌레는 꼼짝도 안 하고 성충으로 변하는 우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애벌레 등이 갈라지고 머리부터 시작해 몸통이 빠져나옵니다. 양쪽 날개가 펼쳐지기까지 무려 6시간. 신비로운 매미 우화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2년 내지는 3년 동안 땅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뿌리의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벌레 생활을 하죠. 성충이 되자마자 곧바로 번식을 위해 짝짓기를 하는 매미는 나뭇가지에 산란을 하고 한 달 남짓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